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입니다. 공영시내버스 차고지에서 11시간 동안 정전 사태가 발생해 부산 지역 버스 운행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정전 때문에 가스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개 시내버스 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산 기장군 동부산 공영버스 차고지 부근의 도로가입니다. 버스들이 길게 줄지어 정차하면서 마치 도로가 정류장으로 변한 듯한 모습입니다. 버스들이 사설 가스 충전소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공영버스 차고지 내 충전소에는 버스가 한 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청강리 버스 차고지 내에 가스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버스들이 계속해서 가스를 충전해야 하지만 현재는 이렇듯이 텅 비어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전이 됐기 때문입니다. 정전 사태는 새벽 3시 반부터 시작됐는데 오후 2시 45분까지 반나절 동안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이걸 재가지고 지금 정전 완전히 오류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충전소와 입주업체들이 하나의 전력선을 쓰기 때문에 변전기에 과부하가 걸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복구가 늦어지면서 부산 시내 14개 노선의 버스 운행이 많게는 3, 40분씩 지연됐습니다. 아, 10시 35분. 아, 10시 반차인데 네, 한 30분 늦어진 거네요? 지금 이빨이 안 좋고 네. 조금만 해주고 어디 또 와야 되나 하니까 어디 또 차 또 많이 밀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스만 충전시키고 배차를 늘리는 방법으로 대응했지만 배차 간격이 10여 분 정도씩 늘어나면서 시민들도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버스를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명색이 공영버스 차고지지만 최소한의 비상 발전 시설조차 갖추지 않았던 것이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비상 발전 시설은 부산 시내 동부산이 지금 차고지는 다음에 그 조성되는 차고지는 다른 데다가 지금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전 사태에도 가스를 충전하지 못해 시내 버스들이 멈춰서 버리는 공영 버스 차고지. 제대로 된 보안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